안녕하세요,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은 뉴욕의 큰 쇼핑몰 내에 있는 자동차 경주를 할 수 있는 놀이시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가격표입니다. 한 사람당 싱글 레이스가 22불 정도 하고요. 모니터에는 현재 주행 중인 사람의 모습으로 얼굴이 보여지면서 경기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트랙 레이아웃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safety rules, 그래서 안전규칙에 따른 깃발을 보여줬을 때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는 거고요. 안전을 위해서 안전 헬멧을 고를 수 있는 경기 전의 모습입니다. 자, 이곳은 대략 축구장 3분의 1 정도 크기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가 끝난 다음에 시상대 포터 라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내 경기장이기 때문에 다소 소음은 있습니다만 아주 멋지고 넓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관람객들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구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깨끗하죠? 자, 오른쪽은 경기장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내로서는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데 층수로는 지금 2층입니다. 2층인데 축구장 3분의 1 정도 크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지금서부터 레이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엄마들의 레이싱 현장입니다. 굉장히 속도감이 있죠? 네, 대략 50mph, 50마일까지 달릴 수 있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방송으로서 현재 중계방송을 하듯이 현재 달리고 있는 레이싱들의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뒤에 몇 번째 순위로 달리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이 있고요. 앞에 보시면은 중간에 깃발을 들어서 경기의 내용을 확인을 시켜주는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엄마들입니다. 연령층으로는 한 40대 정도의 엄마들이신데 굉장히 운전을 잘 하십니다. 레이싱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일반 가정주부인데 자주 하셨는지 처음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 옆에 보시면은 범퍼, 그러니까 부딪혀서 사고가 나지 않게끔 충격 완화 장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이기 때문에 자동차 타이어에 회전하면서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현장감을 주고 있죠. 이곳의 모습은 뭐 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놀이시설이긴 합니다만 아주 키가 작은 아이인 경우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대략 제가 보다 보니까 한 6살 정도서부터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키 높이는 있지만 그 정도의 나이층의 연령에 있는 아이들이 보통 운전을 하고도 있습니다. 일단 후반부에서는 아이들의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후반부에 레이싱이 접어들어서 그거에 대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바퀴가 끝나서 이제 마지막 들어오는 레이싱의 주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어떠신가요? 아까 모습하고 비슷하신가요? 그 전에 그 회전력도 굉장히 좋게 운전을 잘 하시네요. 한번 타신 분들이 또 타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중독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한 두 분 정도는 한번 타셨던 분들이 또 타시는 것 같죠?
자동차는 전기로 해서 배터리로 충전을 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속도감이 생각보다 실내라서 그렇지 더 많이 느껴지죠. 자동차가 충돌을 했다고 해서 전복이 되거나 뒤집힐 일은 없습니다. 안전장치로 해서 상당히 와이드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이제 범퍼라서 이제 서로 부딪히는 경우에 약간의 충격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떠신가요? 재미있으신가요? 타보고 싶으시죠? 사실 미국에서도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닌데 저런 장비용 그 어떤 오락성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대부분 야외에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아스팔트에서요. 그렇지만 이제 비가 오는 날이나 계절적으로 추운 날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죠. 지금 이곳의 특징은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다가 사계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관계없이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요, 22불 정도의 가격이긴 한데 여러 장을 끊으시게 되면 표에 대한 할인 폭도 한 20% 정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으로는 이제 아이들, 6살 이상, 7살 정도의 아이들입니다. 어떠신가요? 속도감이 조금 차이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속도감이 그대로 있으신가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